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당국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계속 줄어들던 외환 보유액이 넉 달 만에 늘었습니다. 한은이 오늘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61억 달러로 10월 말보다 20억 9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8-9-10월 연속 감소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 보유액의 일시적 감소 요인인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와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기타 통화 외환 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외환 보유액이 소폭 불었다고 설명했습니다.